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사실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평 쓰는데 꽤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습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이 사안의 논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이진숙 씨는 윤석열 대통령 수준에 딱 맞습니다. 이진숙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언론 특보였지만 자신의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냈다가 캠프로부터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유가 윤석열 후보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었지만 2년 만에 둘이 결국은 한 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의 근거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또 MBC 노조 탄압의 주역입니다. 특히 MBC 사용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통이 난 이력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MBC 장악용이 틀림없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 지명 이후 이동관, 김웅일 전임 방통위원장들이 어떤 불법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임 위원장들의 불법 행태를 이어받아서 MBC 장악 지령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들립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 기술자로 불리던 이동관, 검사 선배 김홍일을 내세워 방통위를 언론 장악과 탄압의 전위 부대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진숙 씨에게 넘기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방송 장악을 위한 기괴한 방송통신위원장 이어달리기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를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도 경고합니다. MBC 장악을 위한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명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